연어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 연어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연어가 몸에 좋은 이유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어는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어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유 라디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어를 섭취함으로써 염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우울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어에는 피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인 아스타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고 햇빛에 의한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어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연어는 신선할 때 거의 무냉한 냄새가 나며 부패된 경우 강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연어의 눈은 투명하고 맑아야 하며 비침이 좋아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눈이 흐린 연어는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어의 살코기는 탄력 있어야 합니다. 표면이 물러져 있거나 갈라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갈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신선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어의 색상은 연한 분홍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진한 색상의 연어는 인공적인 색소가 사용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어의 피부는 광택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피부가 굳어 있거나 털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신선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어는 냉장 상태로 판매되어야 합니다. 구입한 연어는 냉장고에서 적절한 온도에 보관해야 합니다. 연어가 올바르게 포장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투명한 포장으로 신선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어 보관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연어를 구입하거나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연어는 냉장 온도인 0도에서 4도 사이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구입한 연어가 원래 포장되어 있다면 개봉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세요. 포장재는 연어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어를 냉장고에서 보관할 때 습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세요. 연어를 물에 담가 놓거나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어 손질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냉동 연어를 손질하려면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시켜야 합니다. 냉동 연어를 냉장고에 옮겨서 약 24시간 정도 동안 해동시킵니다. 빠르게 해동시키려면 봉지에 넣어 물에 담가서 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어의 머리 부분에 있는 내장 등을 제거합니다. 이 부분은 쓸데없는 물질이므로 제거해야 합니다. 연어의 비늘을 제거합니다. 비늘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늘이 벗겨지는 방향으로 칼을 스치는 것입니다. 연어의 머리 부분에 있는 아가미를 제거합니다. 아가미를 제거한 후 연어의 표면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연어의 살코기를 만들어 사용할 부분을 분리합니다. 살코기를 만들 때는 좋은 품질의 새로운 칼을 사용하여 선을 따라 자르면 됩니다. 살코기를 만든 후에는 물로 씻어서 남은 비린맛을 제거합니다.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어 주세요. 살코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신속하게 비닐봉지나 랩으로 덮어서 보관하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살코기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소비해야 합니다. 연어로 하는 요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릴 연어 스테이크. 연어 스테이크에 올리브오일, 다진 마늘, 레몬주스, 로즈마리, 소금, 후추 등을 섞어 재워둡니다. 연어에 소스를 재워서 바르고 15-20분 정도 재워줍니다. 그릴에 연어를 올려 양면을 3분에서 4분씩 구워줍니다. 곁들일 소스나 채소를 함께 제공하여 완성합니다. 연어 샐러드. 연어 살코기를 그릴이나 오븐에서 조리한 후 식힌 다음 작은 조각으로 나눕니다.
양상추, 시금치 등 신선한 채소를 섞어 샐러드 베이스를 만듭니다. 레몬 주스,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를 섞은 드레싱을 만들어 샐러드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연어 조각을 샐러드 위에 올리고 아몬드, 건포도, 파슬리 등을 추가하여 완성합니다. 연어 구이와 머스타드 소스. 연어 살코기를 소금, 후추로 간을 낸 후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구워줍니다. 별도의 팬에서 버터를 녹이고 다진 양파를 볶은 후 화이트 와인, 머스타드를 넣어 끓여 머스타드 소스를 만듭니다. 구운 연어에 머스타드 소스를 올려주고 허브나 레몬 조각으로 장식하여 완성합니다. 연어 초밥. 신선한 연어 살코기를 얇게 저민 후 초밥용 밥과 함께 와사비를 올립니다. 미림 또는 간장, 와사비와 함께 제공하는 드레싱을 따로 준비하여 초밥에 찍어 먹습니다. 연어 파스타. 연어 살코기를 다진 다음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함께 볶아줍니다. 토마토 소스를 추가하고 요리한 파스타와 섞어줍니다. 파슬리와 파마산 치즈를 곁들여 완성합니다. 이외에도 연어를 이용한 수많은 요리가 있습니다. 연어의 신선한 맛을 살려서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